일단 그 아까 전공 걸 끝났고 네. 이제 질문을 드릴 건데 네. 질문하세요. 네. 제가 궁금한 게 있어서 질문하려고 하는데요. 네네. 신더블이에요. 신더블. 네. 궁금한 거 물어보세요. 네. 근데 뭐 이렇게 유튜브 이런 거 많이 이제 보게 되잖아요. 예. 이제 보다 보면은 이제 다 틀리긴 하신데 선생님들 말씀하시는 게 다 틀리긴 하시는데 집에서 물 떠놓고 기도하면 안 된다고 하잖아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조항에 이제 물 떠놓고 계속 이제 발언을 하잖아요. 아침 저녁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는데 조항이, 그렇게 하라고 공수가 나갔잖아요. 네, 네. 조항이 부엌이죠? 네네. 그렇죠? 주방. 근데 이제 그래도 이제 하면서도 이제 자꾸 이제 그런 거 하면 안 된다고 하니까 조금 한쪽으로는 이제 사람인지라 이제 궁금. 유튜브 보고 유튜브를 보니까 너무 많이 알아서 선생님들이. 네. 근데 그것도 있는 거야. 이제 만약에 나중에 뭐 내가 이제 죽을 수도 있잖아 나이 들어서. 근데 네. 그런 이제 무당집들 갔을 때 보면 네. 위에서 뭐 빌던 할머니가 있어서 네가 이러니 이런 말씀들을 하시잖아요. 네. 그러니까 저도 제가 지금 이런 행동을 하는 게 이제 다 잘 되고 자손들을 위해서 비는 거긴 하는데 네. 나중에 그런 식으로 이제 좀 문제가 되질까 하는 자식분들이 그런 거 이제 뭐 손자나 뭐 네. 이런 그런 게 조금 이제 걸리기도 하더라고. 괜찮을까 정말 막 이렇게 하면서도 매일 하면서도 네네. 기도를 하면서도 그런 게 조금 걱정이 돼서 진지하게 좀 궁금하면 좀 물어보시지. 여쭤보고 싶었어요. 네, 네. 요즘에 이제 너무 궁금해서 진짜 이거 요즘에 용군 사장님 구독자가 돼가지고 네. 유튜브를 보게 되고 하니까 이제 선생님들이 네네.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셨으니까 절대 하지 말라고 하니까 걱정이 될 수도 있겠네요. 예 네. 그래. 예 그러면은 옛날에 우리 할머니들이 자식들을 위해서 집 나간 자식이든 집에 있는 자식을 위해서 진짜 목욕제기 하시고 장독대에 물 떠놓고 진짜 초까지 키시고 빌었어. 우리 집 나간 자손 멀리 언행을 해가지고 뭐 공부를 하든 뭘 하든 건강하게 잘 지내게 해달라고 장원급제하게 해달라고 그죠? 지금 또 우리 또 사고 많은 자식은 또 사고 치지 않게 무탈하게 또 성장해달라고 또 빌고 우리 할머니들이 그럼 할머니가 하다가 또 며느리가 또 자손을 번성시키고 또 그 할머니가 돌아가시게 되면 그 엄마가 또 내 자손을 위해서 또 비는 거야. 장독대에 물 떠놓고 그렇죠. 그랬었어요. 그리고 옛날에는 조항에다도 또 물을 떠놓고 84,000 제대 조항님께 빌었어요. 왜냐하면 조항이라는 것은 옛날 부엌, 지금의 주방, 그곳에서 옥수 떠놓고 어느 집은 거기에다 초까지 켜는 집도 있어요. 왜냐하면 음식을 불을 다루고 음식을 다루고 음식을 먹고 탈이 나지 말라고. 그리고 그것도 있지만 옛날 조항신을 위하는 이유는 뭐냐면 조항에서 탈이 나면 살아서 나가든 죽어서 나가든 사람 한 사람이 사람 하나가 우리 가족 중에 하나가 죽어서 나가든 살아서 나간다 그랬어요. 조항에서 탈이 나면. 그래서 주방을 함부로 고치지 말아라. 그런 이유가 있었어요. 근데 할아버지가 공수가 나간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도 당신네 집은 조항에다 물 떠놓고 언제 언제까지 뭐 일주일이면 우리 이화당에 오시는 신도님들 이렇게 초하루 보름 때 축원을 드리다 보면 이달에 어떠니까 조항에다 물 좀 떠놓고 한 3일 아니면 일주일 아니면 뭐 21일 발언해 주세요 그런 집도 있고 그럼 그거 끝나면 또 치우면 되는 거고 그렇죠. 근데 어느 집은 저 같은 경우는 지금 계속 365일을 하니까 근데 제가 365일 하라고 얘기하진 않았어요. 아니 근데 그냥 해도 된다고 하셔서 그렇지. 잘 되라고 하는 그런 이제 마음이 있으니까 그게 내가 마음이잖아. 내 마음이 우러나서 내 가족들, 네. 내 자식들 편안하게 성장해주고 그리고 또 안정된 생활을 하게 해달라고 내 스스로가 비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빌다가 내가 죽으면 내가 언제 죽을지 모르지만 그렇죠. 10년이 될지 가는 데 순서 없다고 하는데 내가 죽으면 이걸 또 대물림을 해가지고 어디 전보로 딸내미가 자식들이 걱정이 돼서 자기 근심거리가 생길 거 아니에요. 생활하다 보면 그래가지고 어느 무당집 가서 점을 봤더니 네 엄마가 물 떠놓고 빌었구나
그래서 네가 지금까지 뭐 그런 칠성줄이 세서 무슨 뭐가 줄이 세서 응? 지금 하는 게 안 돼. 그래서 너는 붓을 해야 돼. 응? 그죠? 그래서 뭐 끼가 있어. 요즘에 다들 그럽디다 보니까.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해요. 저 같은 경우에 뭐 우리 할머니가 장독대에 물 떠놓고 비셨어요. 우리 엄마는 안 비셨어요. 엄마는. 그런데 저는 우리 불의에도 없는 무당이 나왔다 그랬어요. 우리 집안에서. 요 밑에 동네가 다 우리 집성촌이라 했잖아요. 불의에도 없는 무당이 나왔다 그랬어요. 저는 신내림을 받을 때 저는 바로 하늘에서 선택을 하셨다 그랬어요. 할머니가 물 떠놓고 빌었다 그래서 제가 무당된 거 아니에요. 네, 알겠습니다. 네. 뭐 아직 나 할 얘기 안 끝났는데. 네, 네. 맞습니다. 그거 걱정하지 마세요. 그거. 네, 걱정이 됐어요, 조금. 공수가 3일 그때 21일 해주세요. 아마 공수가 나왔을 거야. 아니, 그러고 나서도 계속 그 기도를 해야 되는 게 계속 나왔어요, 저는. 그때 이제 자손들이 이제 안정이 안 됐을 때.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그 기도가 그냥 1년이 되고 2년이 되고 3년이 계속 그래야 그냥 생활이 된 거죠, 지금. 그러면서 내가 마음에서 우러나서 내 자식들이 편안해지면 그건 엄마의 마음이고 부모의 마음 똑같은 거지. 계속해도 되는 거죠? 상관없어요. 그건 내가 마음에서 우러나서 하는 거니까. 네. 그렇다고 해서 신기가 있어서 하는 것도 아니고. 네. 그렇잖아. 그렇다고 해서 그 자식이 대물림을 해서 옥수도 넣고 우리 자식 잘 되게 해주세요. 절대 그럴 자식 없어요. 네, 알겠습니다. 어머니 대해서 끝나요. 네. 그리고 얘네 안정이 되면 얘네 우리 자식들이 안정이 되지? 그러면 자기네가 잘나서 되는 줄 알아. 그잖아요. 네. 자기들이 잘나서 잘 된 줄 알아. 요즘 그러면서 자꾸 시대는 변하고 있어요. 시대는. 우리 무당들도 어느 시대가 되면 없어질 수 있어. 그거는 누구는 뭐 평생을 뭐 세월이 바뀌고 뭐 몇 대가 바뀌어도 무당들은 안 없어진다고 하는데 그걸 모르는 무당들도 없어질 수 있어.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내가 살아가는 동안은 안 없어지겠지만 진짜 뭐 천재지변이 일어나서 그럴 경우가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욕을 먹든지 말든지 제 생각이 이거든요. 알겠습니다. 욕할 사람들 욕하라 그래. 알겠습니다. 열심히 기도. 여태 여기서 21년 동안 내 주관대로 살아왔어. 알겠어요. 감사합니다. 네. 네. 풀렸어요? 네. 좀 풀렸어요. 네.